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이 뭐예요? 선 그리는 거죠?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한 거 좌표계, 뭐 절대 좌표계, 뭐 상대 좌표계, 직교 좌표계, 이거 예를 들어서 선을 이용해서, 한번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CAD 이렇게 도형 그리는 것은 이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방법이 많다 보니까 가리키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줌, 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줌, 올 하면은 지금 도명령의 한계가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자, 명령어는 라인, LINE 이렇게 쳐도 되고요. 선 그리는 명령은 많이 쓰기 때문에 L입니다. L. 요 상태 막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요거 보기 바랍니다. 그리드 끄고, 스냅 끄고, 그 다음에 동적 입력을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끄고 한번 해보고, 켜보고 하고. 자, 동적 입력 끕니다. 극좌표 추적도 끄겠습니다. 자, 여기서 L하고 엔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을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을 내가 시작하는 점을 100, 100으로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원점부터 X축 100, Y축 100인 점을 시작점으로 잡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00, 100 이렇게. 100,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혔죠? 잡혔죠?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점으로부터 2점이 이제 마지막 점이 되는 거죠. 2점으로부터 X축으로 60, Y축으로 15만큼 이동하는 점을 두 번째 점으로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대 좌표죠. 그래서 골뱅이 60, 15 이렇게 치는 거예요. 60, 15 하면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혔죠? 예,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가 40이고 각도가 75도. 이 75도라는 것은 항상 X축을 기준으로 해요. X축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극좌표가 되는 거죠. 이동한 거리, 골뱅이. 이동한 거리가 40입니다. 40. 각도는 몇 도냐? 75도다. 예를 들어서 75도. 그러면 이렇게 잡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갈때 시작하는 것이 100, 100이겠죠. 100, 100 쳐도 되지만 여기서 쭉 도형을 그리다가 딱 닫아버려라. 그럼 클로즈 시켜라. 거기서 C하고 엔터 치면 딱 닫고 끝나는 거죠. 자, 도형 하나 그렸어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 가로 세로 50대는 정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선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걸 이용해서 사각형도 그려보고 또 다른 방법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몇번 작업을 합니다. 자, 내가 작업을 하는데 시작점은 임의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100, 100이라고 했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형을 그려가겠다라고 생각되면 임의점을 찍으면 돼요. 라인 해가지고 첫 번째를 임의점으로 딱 찍습니다. 자, 임의점입니다. 임의점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X축을 얼마큼 가요? 지금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려야죠? 그러면 X축을 얼마큼 가? 50만큼 가죠?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이니까. 그러지?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골뱅이 50,0 이렇게 치는 거예요. X축으로 50 가고, Y축으로 0만큼 간다 이거지. 그럼 우위로 50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뱅이, X축은 얼마큼 가요? X축은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Y는? 50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입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값이에요. 골뱅이 X축으로 얼마큼 가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Y축으로 얼마큼 가요? 안 가지, 0.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요거 밑으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골뱅이. X축으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0, Y축으로는?
마이너스 5시, 마이너스 5시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사각형 그려졌죠? 자, 이렇게 그리면 X로 얼마큼 이동했나, Y2로 얼마큼 막 생각하면서 치야 되죠? 근데 또 두 번째 방법. 자, 옆으로.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줌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 뭐, 줌 명령으로 쳐가지고, 아까 올 쳐,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옛날에는 이 마우스가 이게 가운데 이게 휠이 없었어. 이게 휠이 없었어. 근데 이게 휠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CAD에서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아래로 움직여봐. 확대 축소 되죠? 그렇죠? 이거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걸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휠을 돌리지 말고 꾹 눌러봐. 꾹 누르면 모양이 어떻게 보내? 손모양이 나오죠? 손모양이 나오는데 화면 움직여봐요. 화면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도면을 내가 손으로 잡아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화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꾹 눌러서 화면을 이동시키고 줌으로 아주 휠을 이용해서 위아래 올려서 어떻게 확대 축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형이 작으면 어떻게 돼? 확대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소하고 또 일로 이동하고 이래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너무 커도 불편하지만 너무 작아도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작업이 편한 상태로 이걸로 확대를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밀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라인 합니다. 라인 하고 여기서 임의점을 찍습니다. 자, 임의점을 찍는데 이것이 직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직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찍기 모드를 쓰면 굉장히 편해요. 제 찍기 모드 단축키 뭐였어요? F8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봐. 어떻게 움직이나?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죠? 자,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이쪽으로 50만큼 가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 갖다 놔. 그냥 갖다 놓고 내가 움직이는 거리는 얼마예요? 50이제. 그러면 여기서 50하고 엔터만 치면 돼요. 그러면 위로 50만큼 가죠? 그러면 여기서 50하고 엔터. 앞으로 얼마큼 가요? 50만큼 가. 밑으로 얼마큼 가? 50하고 엔터. 그러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엔터 하면.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옆을 밀어요. 자, 또 합니다. 자, F8을 눌러서 해제합니다. 이제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해제된 상태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직교 모드가 F8 키고 바로 옆이가 뭐냐면 극좌표 추적이라고 있죠. 극좌표 추적. 그걸 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적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동적 입력도 한번 켜서 한번 이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입력. 요거 한번 켜봐요. 지금 두 개를 켜보았어요. 두 개를 켰어요. 두 개 켰어요? 이것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자, 라인 L하고 엔터 칩니다. L하고 치면은 지금 뭐 마우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끝에 아까 없던 것이 어떤 좌표값이 막 보이죠? 좌표값이 보입니다. 좌표값이 보이더라도 내가 여기서 작업하겠다 그냥 임의로 클릭을 합니다. 임의로 클릭할 때 이렇게 수평으로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파란색 선이 가상적으로 선이 쫙 이렇게 파란 녹색 선이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찍으면 이 점으로부터 그 수평선으로 가상적인 수평선이 딱 보이는 거야. 보이면 각도는 0도죠. 그렇죠? 0도인데 거리는 얼마야? 5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랗게 가상 연장선이 딱 보일 때 50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50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50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C하고 엔터 쳐도 되고 뭐 C하고 엔터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됐죠. 자, 이거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그릴 때 이거 그리는 방법을 또 이 동적 입력을 이용해서 첫 번째 도형이 있잖아요. 그 삼각형 돼 있는 거 이거 있지?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는
100,100에서 출발하지만 이번엔 임의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라인하고 엔터 친 다음에 첫 번째는 임의점입니다. 임의점인데 아까는 동적임이 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니까 각도하고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갈 때 X축으로 60, Y축으로 15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뭐 어떻게 된 화면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관계없이 골뱅이 60,15 이렇게 치는 거예요. 60,15 이렇게 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극좌표 올라갈 때는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아까 바로 위에 도형이에서 거리가 40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거리가 40이니까 여기서 40을 입력을 하고 여기서 각도를 입력해야 되지. 각도로 얘 거리를 입력한 다음에 각도로 넘어가는 키가 뭐냐? 탭키요. 탭키. 탭을 딱 누르면 각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각도는 몇 도예요? 75도지. 75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C하고 엔터.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각형을 이렇게 45도로 돌려서 한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마름모처럼 딱 돌리면 요도 이것이 밑도예요. 이게 45도죠. 그렇죠? 이게 45도로 이렇게 그려보겠다. 그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기능을 이용하냐면 예, 극좌표 추적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극좌표 추적이 켜져 있죠? 켜져 있는 상태 옆에 역삼각형 있죠? 응. 그걸 딱 누르면 기본이 90, 180, 270, 360 이렇게 돼 있는데 45, 90, 135, 180이 있어. 이걸 클릭을 해. 클릭을 하고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L하고 엔터. 그리고 시작하는 건 임의점입니다. 임의점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0도에서 딱 가상선이 연장 가상선이 보이고 쭉 올라와서 45도가 됐을 때 딱 녹색 파란 선이 어떻게 돼요? 연장선이 쫙 나타나죠? 그러면 이때가 뭐예요 이게? 45도란 뜻이요. 정확하게 45도를 추적을 하는 거야. 45도를 추적하는데 이 거리는 얼마예요? 50이죠? 그 이 상태에서 50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밑도가 되냐면 135도가 되는 거예요. 135도를 야가 잡아주지. 스냅이 걸리죠. 스냅이 걸린 상태에서 5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 각도가 뭐냐, 225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5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몇 도예요?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50, 이렇게 하면은 딱 그려지는 거죠. 그려졌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극좌표 추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극좌표 추적 많이 써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런 거 특별한 경우는 45도 뭐 30도 쓰지만 90도가 제일 많이 쓰니까 다시 90, 180 이걸로 다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라인 해가지고 라인에서 딱 임의점 찍고요. 거리를 50으로 하겠습니다. 50만큼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이 50이야. 근데 내가 목적이 50인데 이 50이 아니야. 이걸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요 조절점이 생겨요. 조절점. 그래서 이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요 점에 조절점에 갖다 대면 파란 점에다 갖다 대면 거리가 얼마냐, 뭐 몇 도냐 이렇게 나와요. 또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면 컨트롤 숫자 1을 딱 눌러요.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요 특성창이 나옵니다. 특성창이 나온 상태에서 요 객체를 딱 선택을 하면 이 객체의 정보가 나와요. 요 객체의 정보. 그러니까 선은 어떤 선이고 그 다음에 투명도는 뭐고 그 다음에 좌표값이 어떻고 길이가 얼마고 이게 쫙 나옵니다. 이게 객체 정보를 알 때는
컨트롤 숫자를 눌러서 특성창을 띄워라. 이게 특성창의 객체마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성을 이렇게 화면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데, 그건 이제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요놈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축이죠. 마우스를 했다 신축을 누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게 50이 아니라 나는 목적이 70이야. 20만큼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20을 딱 누르면 그만큼 더 늘어나죠. 이렇게 명령어 뭐 alien 이렇게 쳐도 되지만 요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고 여기서 길이 조정 신축 해도 되고 길이 조정 눌러서 내가 얼마큼 더 늘릴 거냐 뭐 추가되는 값 더 줄여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길이를 수정할 수 있고 내가 늘리고자 하는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탭키를 가지고 이렇게 탭키가 뭐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길이에서 내가 20만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20하고 엔터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 길이가 길이 조정해가지고 전체 길이는 60만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늘어나는 길이가 아니라 줄어나는 길이가 아니라 전체 길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그 길이로 다시 조정이 돼요. 그래서 랭텐 해가지고 엘리엔 쳐서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화면상에서 요 특성창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다이렉트 바로 직접 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신축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자유제자로 내가 원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그리고 보니까 잘못했어. 뭐 각도를 뭐 한 45도로 한 70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70이다. 그 다음에 각도는 뭐 45도. 이미 그려진 객체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길이와 각도 이런 걸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려도 되지만 요 창 특성창은 컨트롤 숫자 1이고요. 컨트롤 숫자 1을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건 뒤에 그 단축키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생각나서 그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특성창이라 하고요. 특성창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버튼 눌러서 닫을 수도 있고 다시 나타나면 컨트롤 숫자 1. 수시로 요 특성을 알고자 할 때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수시로 필요해요. 그래서 또 띄워놓으면 화면이 가리잖아. 그래서 필요 없으면 닫아버려야 돼. 그래서 수시로 가끔 잘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창 뒤에 나와요. 특성창이 선의 가중치를 보겠습니다. 선의 가중치라는 것은 선의 굵기예요. 우리가 선의 굵기를 좀 선을 좀 굵은 걸로 좀 하고 싶다. 이게 원래 이게 선은 0mm죠. 굵기가 없잖아요. 원래 선은.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 선을 뭐 이렇게 0.5mm, 뭐 1mm, 뭐 이렇게 선을 굵게 하고 싶어요. 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LW예요. LW라고 딱 치면 선의 가중치 설정이랑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레이어, 바이블록. 이건 다음에 레이어 블록을 배울 때 나오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0mm라고 생각하면 돼요. 0mm.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나는 굵기를 한 0.1mm로 0.7mm로 할까요? 0.7mm로 하겠다. 그래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임의로 선을 하나 그려봤어. 나를 그려봤어요. 자, 선을 그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굵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상태 막대에서 선의 가중치 표시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선이 굵게 보이고 한 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선의 가중치를 온오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의 가중치를 온오프 하는 것이 이거.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선의 가중치가 굵게 보이고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선이 굵은 상태로 작업하기는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선의 가중치를 끄고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그리든지 나중에 확인할 때 가중치를 키고 보는 거예요. 프린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프린트하면 가중치가 반영이 돼서 프린트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냥 컨트롤 숫자 2를 눌러가지고 숫자 1을 눌러서 객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선의 가중 특성창에 선의 가중치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의 가중치 너무 굵고 아이고 한 0.3mm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리면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가중치가 변경이 됩니다. 엔터를 치야 되네요. 넣어서 0.4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바뀌십니다. 이렇게 좀 약간 가늘게 나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선의 가중치를 바꾸겠다. 뭐냐면 요거 지금 이미 그려졌는데 요 칸을 가중치를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걸 눌러서 이렇게 선의 가중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창에서 선의 가중치를 바꿀 수 있다. LF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외형선이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작업을 할 때 보면 뭐 중심선 같은 건 이제 무한대로 선을 그려요. 여기 이 공간은 그냥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 선 그리는 것은 뭐 X라인이라 해가지고 무한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뭐 중심선에서 선을 막 그리고 나중에 작업하고 나중에 잘라서 없애버리면 돼. 뭐 고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는 XL입니다. XL. XL 딱 누르고요. XL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무한대 선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가중치 켜져 있네요. 끄고. 자, 이렇게. 그래서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잘라서 없애고 뭐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무한대 라인, X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쪽으로 이렇게 무한선이 그리지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무한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것은 레이입니다. 레이. RAY라고 치면 돼요. RAY.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무한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뭐 가끔 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많이 쓰는 영역이 있고 많이 안 쓰는 게 있는데 그래도 막 가끔 쓰더라도 알아야지 찾아서라도 하죠.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었네 하고 책 찾아보는 거예요. 뭐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안 쓰죠. 자,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작업할 때 잘못했네 그러면 Ctrl Z 누르죠. 뭐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그러죠?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바로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바로 직전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근데 명령에 취소하는 U라는 거 있어요. 봐요. 자, 라인 내가 선 하나 그립니다. 선 하나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선을 딱 그렸는데 이거 잘못 그렸어. 지금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이 선을 잘못 그렸어. 처음부터 잘못 그린 게 아니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U 칩니다. U 하고 엔터 치면 바로 그 직전 상태가 돌아가요. 직선 상태로.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잘못 그렸어. 이게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했네? 그러면 U하고 엔터. 그럼 바로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작업을 끝냈어. 그리고 이제 이거 잘못 그린 거예요. 이 자체가 다 통째로. 그럼 다 그 이전으로 가고 싶어. 그럼 Ctrl Z. 그러면 그 이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Ctrl Z는 무한대야.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작업을 했던 간에 컨트롤 Z를 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누르면 막 그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전으로 가서 없어지니까 잘해야 돼. 그러지? 그전으로. 근데 잘못 갔어. 그러면 바꿔야지. 바꾸는 거 한 번밖에 안 돼. 그 컨트롤 Y예요. 여기 컨트롤 Y. 명령 복구를 해. 컨트롤 Y. 그 한 번만 되돌아. 컨트롤 Y. 컨트롤 I는 한 번만 딱 들어와요, 이렇게. 두 번 안 들어와요. 한 번만 딱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 Z는 이미 작업, 명령 실행한 것을 그 이전으로 막 돌아가는데, 언두, U는 내가 선을 그리는 과정이라든지 원을 그렸다면, 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되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되돌아갔는데, 컨트롤 Z 해가지고 잘못 컨트롤 Z를 눌렀어. 아니야, 내가 잘못 실수했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컨트롤 Y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돌아오죠. 자, 이해되죠? 네. 자, 여기서 책에 보면
여기 명령 취소에 원두하고 컨트롤에다 같이 돼 있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금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전 명령을 하나씩 출처가 취소합니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입니다. 명령 취소는 그리기 명령, 수정 명령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명령 안에 있는 명령 취소는 이전 작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명령에서 유를 입력하게 되면 이전 명령 자체가 취소돼요. 도면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업할 때 잘 쓰려는 겁니다. 잘못했네.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고 뭐 유하고 취할 때 있고 컨트롤 Z를 눌러야 될때 있고 그렇죠? 한번 그것도 연습을 자꾸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이 뭐예요? 화면상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렇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자, 이것을 내가 지우려고 그래. 지우는 건 뭐예요? 지우는 명령 있겠죠? 이레이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아리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거 잘못됐네 지웠어. 지워야 되겠어. 그럼 객체 선택하면 선택이 돼. 선택하면 딜리트하면 지워지겠지. 그렇죠? 컨트롤 이게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도 돼. 이래지 안 써도. 근데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들어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선택하고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명령은 이래지입니다. 단축키 2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2하고 엔터 딱 칩니다. 근데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가 지워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줍니다. 옛날 구버전에서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미리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거 누르면 지워질 거야 라고 미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객체 하나하나 아니라 범위를 잡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범위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면 자세히 잘 봐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잡혔어요? 범위가 걸쳐있는 건 선택이 안 되지. 그렇죠?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이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서 밑으로 끌면은 이게 끌면은 걸친 건 선택이 안 돼. 포함된 것만 선택이 돼요. 자, 근데 ESC 누르고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밑으로 끌어봐요. 오른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끌어봐요.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지?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2하고 엔터 이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끌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면 걸친 것도 선택이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끌면은 걸친 건 선택이 안 되고 오른쪽 상단에서 밑으로 끌면은 걸쳐 있는 것도 선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끌어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위로 끌어도 걸친 건 선택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걸친 건 선택이 안 되고 포함된 것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걸친 것까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나는 오른쪽 하단에서 위로 끌어버려요. 이게 나는 이게 편하더라고.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도 되고 이렇게 끌어도 돼요. 자유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초기값 지금 내가 설정해놔서 그런데 자유선으로 설정되는 것은 자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OP에서 선택으로 가요. 선택 모드에 보면 올가미로 누른 채 끌기 허용이라고 거기 체크되어 있죠. 그걸 해제하고 객체에서 누른 채 끌기 허용을 체크해주면 사각형으로 선택이 됩니다. 올가미로 할 때가 또 편할 때가 있어. 그리고 사각형으로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각형이 편해. 그래서 나는 이제 사각형을 쓰는데 지금 컴퓨터 처음 기본 설정값이 올가미입니다. 그래서 올가미로 누른 채 끌기 허용을 그 체크된 걸 해제합니다. 해제한 다음에 적용 확인 누르고 그럼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레이즈 지우기 보면 객체 선택 C, W 있는데 이걸 써도 되지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지우려고 그래.
E하고 엔터,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인도 포함된 것만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E하고 엔터, 걸친 것까지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E하고 엔터, All 엔터, All, A-L-L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 모형에 있는 모든 객체는 싹 없어지죠. 어? 잘못 지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Z. 그럼 다시 살아나죠. 자, All 그리면 다 선택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올가미로 선택을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올가미로 선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울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레이즈 써가지고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범위 잡아서 여기서 엔터 쳐도 되지만 뭐 이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도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엔터는 어떤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되지만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간격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CAD에서는 이 엔터키하고 스페이스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쳐도 되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하고 왼쪽 가지고 명령어를 쓰거든요. 엔터는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과 이 왼손이 오른쪽에 가서 엔터 치지 말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훨씬 작업이 빨라집니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아주 좋아요. 나 습관이 또 엔터를 치는 거라서 자꾸 안 되는데 스페이스바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는 명령을 배웠고 그 다음에 범위 잡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에서 작업 그 키들이 있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데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기,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Z 취소, 그렇죠? 컨트롤 A 뭐 도면은 모든 객체 선택, 컨트롤 A 다 선택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아량거래에서도 어떻게 돼요? 컨트롤 A 그러면 다 선택하지. 뭐 그런 거 컨트롤 A. 뭐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S, 뭐 컨트롤 Y, 컨트롤 P. 우리 출력할 때도 아량거래 컨트롤 P 치면 바로 출력 나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도에 사용되는 기본 키들이 이 엑셀에서 아니죠 이 오토캐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줌 명령, 화면 줌 명령을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줌 명령에서도 그동안 좀 뭐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죠.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이거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것도 줌 명령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줌 올 이렇게 줌 올 줌 올 그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면 용량 한계 설정했죠. 도면 용량 한계 설정해서 그것이 이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거예요. 줌 올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도형이 좋게 돼 있어. 근데 이 내가 그린 도형이 화면에 꽉 차게 하고 싶어. 아까 줌 올은 도면 용량 한계를 화면에 꽉 차게 보이는 거고 내가 그린 도형이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런 경우 있죠. 왜 그러냐면 도형을 그렸는데 어디다 그렸는지 안 보여. 그러면 일단 화면에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줌 올, 그 다음에 줌 치고 여기서 줌 범위라고 해서 E하고 엔터 줌 엔터, E 엔터 이렇게 그리면 내가 그린 도형이 화면에 꽉 차게 나와. 만약에 어떤 도형이 다른데 먼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화면이 축소되면서 보이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도형이 주로 있는데 여기에 도형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여기가 도형이 주로 있는데 여기에 도형이 떨어져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줌 올 이렇게. 그 다음에 줌 E하고 엔터 조금 다르죠. 그렇지? 일단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내가 그린 객체를 꽉 차게 보인다는 거 그 차이점이고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줌 치고 뭐 이렇게 필을 이용하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해 보고 싶어. 그러면
아, 춤추고 여기를 딱 확대하면 고개 꽉 그것만 확대해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는데 내가 작업을 막 하고 어떻게 돼? 다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지. 그러면 내가 주로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순간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한번 확대해서 들어갔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높죠. 내가 줌으로 확대를 했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줌 친 다음에 이전 줌, P, 이전이라고 돼 있죠? P하고 엔터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줌 친 다음에 내가 여기를 요 작업을 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요. 확대는 확대됐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줌 치고 피 치고 이렇게.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요게 많이 써요. 줌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이제 뷰 명령이라는 걸 배우는데 뷰 명령은 미리 설정을 해놔. 설정을 해놓고 어떤 명령만 치면 바로 단축키만 치면 그 영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여기를 확대하고 또 빠져나오고 이것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스케일이 있어요. 이놈을 지금 현재에서 딱 두 배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많이 쓸 일은 없어.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줌하고 여기서 이제 축척 S치고 축척 S치고 만약에 두 배로 확대하고 싶다. 두 배로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2하고 엔터. 그러면 두 배로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줌치고 또 축척 S치고 뭐 50%로 축소해서 봐야겠다. 그럼 0.5. 그럼 1보다 크면 확대가 되고 1보다 작으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게 범위 잡은 게 줌 인도고요. 또 이전 줌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대, 그다음에 이렇게 휠을 이용한 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펜 명령, 이렇게 화면 이동. 뭐 이 정도면 줌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 그리고 뭐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불편이 없어. 줌 치고 올, 휠 확대 축소, 꾹 눌러서 화면 이동,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 잡아서 끌기, 그 다음에 이전 줌. 뭐 이 정도면 줌 명령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이것을 화면을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2하고 엔터, 올 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려면 줌, 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는 상태로 갑니다.